감칠맛이 나라고 쓰는 거고 양지머리는 감칠맛이 나라고 쓰는 거고. 이게 다 보여주셔도 돼요? 몸에 들어가는지? 네! 뭐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.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맛을 내느냐, 그게 중요한 거죠. 절대 변할 수 없는 맛의 기본. 맑고 담백한 육수는 선대 사장님부터 이어온 그야말로 신의 한 수라는데. 부대찌개 재료들은 굉장히 맛이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햄이나 소세지나 뭐 기타 들어가는 치즈나 이런 것들이. 근데 육수까지 거기다 강하게 되면 찌개 맛이 어떻게 되겠어요? 너무 강해지잖아요. 우리가 쉽게 그냥 떠먹을 수 있는 국물 맛이 아닐 거예요. 육수는 단순하게 담백하게 가고 그런 나머지 재료들이 강하게 가고 그렇게 조화롭게 가야지 맛이 좋아지지 않을까요? 오호라, 맛의 조화가 포인트! 바로 너희들이구나. 부대 고기 맛이 고스란히 남다른 강한 맛 자랑한다는 햄 소시지 팔총사 출동! 그리고 구하기 참 힘들다는 자부심 강한 재료 치즈까지. 저희 조미료가 이거예요. 뭐 이게? 네. 이거 넣으면 되게 조미료 맞나요? 치즈가요? 오, 그래요? 저희 어머니 때부터 쓰던 조미료. 조미료는 가는 그 맛, 치즈. 오, 치즈. 모든 준비는 끝났다. 선대 사장님의 핵심 노하우 총집합. 내가 바로 부대 고기다. 출신 남다른 햄 소시지들 아낌없이 투하. 활용 점정 치즈까지. 그래서 노란 고기라고 하셨군요. 아까는 치즈가 엄청 많이 들어갔거든? 이 치즈도 그냥 국산 치즈는 아니고 미제. 우리 어머니 좋아하는 미제. 예전에 어머님이 하셨을 때 그 맛이 맛있었어요? 맛있었죠. 진짜 맛있었지. 난 맨 처음에 여기 치즈 보기 전에 놀러 왔어. 그런데 부대찌개를 이제 처음 먹어본 거지 난 그때. 생선처럼 먹어봤는데 세상에 이런 맛이 있나 싶었어. 진짜로? 매일매일 먹고 싶어서 매일매일. 그렇게 맛있었던 첫 만남이 운명이 돼 대를 이어 부대고기를 지키는 주인장. 두 분이 오셨어요? 네 분? 안녕하세요. 정말 오랜만이다. 단골 손님이 최고의 활력소라고. 네, 이 집의 특별한 메뉴가 이 볶음이라고요. 단골 손님 잡는 인기 메뉴 하나가 아니었다. 쉽게 맛볼 수 없는 특별한 맛. 부대고기 맛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그 이름 부대 볶음 되겠다. 한번 먹으면 또 생각이 나니 오빠 언니 모두 모여 꼭 다시 찾게 된다는 마성의 맛. 짬뽕 차장. 항상 들려 우리 영원한 숙제하네요. 네, 똑같아요 여기도. 앞으로 한 40년 더 다닐 겁니다. 40년이나? 아 그럼요. 너무 오래 가네. 그리고 우리 아들도 대를 이어서. 정민아, 그지? 먹어요. 봐요, 아들 맛있으니까 먹느라고 아빠 말도 듣지도 않고 대꾸가 없어요, 대꾸가. 아.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맛이 바로 부대고기죠. 그 진수가 부대볶음이로다. 볶음도 찌개도 접수 완료했다면 여기에 빠질 수 없는 마무리 코스. 김가루 솔솔 뿌려 볶아내는 볶음밥. 아우. 시간 제일 좋아요. 이 집 부대찌개 먹으면요 다리가 이렇게 잘 빠져요. 잘 빠져요. 빠진데. 다리가 이렇게 잘, 다리가 이렇게, 이렇게 잘 빠져야 돼요. 이런 찬데요. 근육까지. 끝내집니다. 한번 드셔보세요. 진짜 기가 막힙니다. 예.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. 진짜죠. 근데 이 집은 장소 좁아서 이제 방송에 나가면 안 돼요. 아무래도 항상 많은 집이에요. 아 진짜로. 낮에 벌어 받아야 돼요. 우리가 들어서 먹을 데가 없어. 방송 나가면 안 돼, 진짜. 아, 혼자 알고 싶은 거 맞지. 느낌을 한번 나는 근데 우리 SBS 그 방송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. 아~ 야, 우리 SBS 그 생방송 투데이 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! 위하여! 열심히 할게요! 아우, 강력하시네요. 기분 최고예요! 이렇다 보니 애를 이어 단골 손님 되는 건 당연지사 아니겠는가? 큰일 없어요. 이대로만 이렇게 그냥 예전에 와주셨던 손님들이랑 같이 뭐 이렇게
그리고 가끔씩 뭐 인터넷 보고 왔다 그러고 뭐 누구 소개받아서 왔다고 그러고 그런 손님들 오면 신기해하면서 그냥 이대로.